자, 일단 fnx는 저렇단다. 그리고 저건 저렇단다. 자, 모르는 것을 몰라라. 자, 해보자. 뭐 하고 싶노 이제? 저 시그마 너무 짧다잖아. 예. 계속 적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쟤랑 똑같은 표현이 뭐야? 그렇지. 그럼 fnx를 nx 마이너스 sn의 제곱입니다. 일단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맞지? 자, 그래놓고 뭐 얘를 한번 해볼까요? 미분해보자. f 프라임의 nx는 미분하면 2에 예, 뭐 1승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떨어뜨릴 거에 한 번 더 미분한 거야. 그래서 얘인데 적분하니까 짜증나서 자 그냥 얘 정적분해 볼게. 얘 정적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fn의 1 마이너스 fn의 0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n 3승이다. 이게 더 낫겠다. 어차피 비슷하게 되겠는데. 자, fn에 얘는 여기다 1 집어넣어보자.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집어넣으면 fn에 1 좀 1 집어넣으면 n-sn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다음 fn에 0은 sn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빼면 n제곱 마이너스 2sn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렇게 계산한 게 얼마래요? 마이너스 n 3승이래요. 여기까지 나왔어. 근데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막 sn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sn을 알려면 얘 넘기면 2sn은 n 3승 플러스 n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sn은 2분의 n의 n 플러스 n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냥 이거 위에서 준식 주면 그냥 쓴 거야. 이거는 아무튼 일단 안 썼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얘는 맞네요. 된 거야. 그 다음에 F의 2의 2는 여기다 2 집어넣으라는 얘기 아이가? 맞지? 자, 그럼 일단 SN을 구했으니까 SN을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2분의 N의 N 플러스 N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됐었던 거잖아. 여기까지 얘기했어. 아니, 아까 SN을 우리가 구했잖아. 얘라고. 왜 집어넣은 거라? 아이고 뭐 이상하다. 얘 잘못 적었지 이거. 얘 잘못 적었다. n을 왜 들고 n제곱에 n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저 기억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어? 어? 뭐 이상한데? n3승 뭐 잘못 적었나? n제곱 n3승 맞고요? 어 맞다 맞다. 근데 기억이 왜 잠깐. F1 집어넣은 거잖아. nx 마이너스 sn ns 아 어? sn 맞잖아. sn의 n이 얘가 그러니까 n제곱 마이너스 2sn이라는 게 있잖아요. 2nsn 아니에요. 그 위에 그 예? 완전제곱식이잖아요. 그럼 ens 아 맞네. thank you. ENSN이 된 거고,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게 마이너스 N 3승이 된 거라서 ENSN이 N제곱에 N 플러스 1 된 거고, 그래서 SN이 2분의 N N 플러스 1 된 거야. 그니까 됐지? 펜 좀 바꿔 볼게. 안녕. 자,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기분 맞고요.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f에 2에 2는 거 집어넣으면 되죠. 이제 n 자리에 뭐 집어넣어라? 일단 2를 집어넣어라. 그럼 f에 2의 x가 얘는 2x 마이너스 2분의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이니까 3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하고 나서 x 자리에 또 뭐 집어넣어라? 2 집어넣어라. f에 2의 2는 4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1 이렇게 나오네. 그쵸?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 디귿은 옳은 것을 몰라 그랬잖아. f의 n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f의 n 함수는 자 얘 좋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f의 nx는
n 제곱이 앞으로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올 수 있죠. n 제곱에 뭔가 대칭성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n 제곱을 앞으로 뺐더니 s-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얘 몇 참수지? 어? x에 대한 2차 우리 항상 얘는 그냥 자연수 숫자일 뿐이고 x가 주인공이야. x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이 앞에는 양수야, 양수야. 양수잖아. 그럼 그냥 얘가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봤자 지원이 2차함수라고. 여기 대칭축이 얼만데? 2분의 n 플러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0에서 n 플러스 있잖아. 이거 두 개 다 중점이 뭔데? 그러면 여기가 0이면 정확히 똑같은 곳에 뭐가 있겠어? n 플러스 1이 있을 거야. 근데 얘는 0에서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그럼 나 이 반띵 얘기하는 거 아이가? 아이고 저쪽 반띵. 이쪽 반띵 얘기하는 거 아이가? 그럼 이거는 결국 얘 두 배 만나 만나. 진짜 풀 수 있는 거 다 풀었어. 난 뭐 모르는 거가. 몇 개나 모르는 거 몇 개? 일요일날 할 거지. 할 시간 정 시간 정하게 찾아봐. 그 안에서 일단 최대값을 GT라고 하라고 한 거야. 자, 그럼 일단 해봅시다. 일단 뭐 하고 싶노? X에 3T. 그렇지. 3T부터 넣고 싶어. 그럼 F에 3T가 얼마라고? 0이다 나왔고. 그 다음 뭐 하고 싶니? 미분. F'X는 TS. 야, 봐봐. S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니까 S자리 이번에는 얘를 넣는 거다. T자리에 넣는 게 아니라. 그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t의 x 플러스 3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어, 땡큐. 3t. 그래서 x-t의 x-3t 이렇게 됩니다. 자, fx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도함수가 t랑 3t에서 실근을 가진대. 그럼 원래 함수가 t랑 3t에서 극값을 가지는 거죠. 근데 최고차의 계수는 양수잖아. 어차피 도함수의 최고차의 계수 양수니까. 그럼 어떻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죠. 얘가 얼마? 얘가 얼마? 어차피 둘 다 뭐인 거야? 양수인 거야. 맞지? 자, 그리고 3t에서 뭐가 된다 했는데 0이 됐잖아. 그럼 여기가 0이니까 x축이 어디 있었단 얘기야? 비율관계 씁시다. 얘가 2t야. 얘 몇 t여야 돼? 그렇지. 그럼 얘가 뭐였다? 0이었다. 맞죠? 자, 끝났다. 그럼 f'x는 당연히 맞고요. t가 2보다 컸을 때 t가 2보다 크단다. t가 2보다 크다는 거는 얘가 2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의 핵심은 0에서 2까지의 최대값인 거야. 맞죠? 그럼 0에서 2까지는 이거, 얘가 2보다 크니까 얘가 대충 이쯤에 있는 거 아이가? 맞지? 그럼 최대값은 결국 뭐랑 똑같아요? gt는? f2랑 똑같죠? 여기까지 돼요? 그럼 이제 10차지라는 게 10차일 수 있잖아. 야, 도함수가 최고차의 계수가 1이었거든. 맞지? 그럼 원래 함수는 최고차의 계수가 뭐야? fx 함수는?
3분의 1이잖아. 그럼 fx는 3분의 1에 t에서 뭐가 돼요? 아이고 0에서 뭐가 돼요? 실근을 가지고 3t에서 중근을 가지잖아. 그럼 3분의 1 x에 x-3t의 완전점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맞지? 이해 못했다. 얘가 우리 비율관계에서 0인 거 찾았거든. 이 3참수가 x축과 만난 점이 0에서 한번 만나고 3t에서 튕겨나가잖아. 그럼 우리가 2에서 튕겨나가면 x-2의 제곱이라고 적잖아. 3t에서 튕겨나가면 이렇게 적은 거야. 이해돼? 그럼 결국 fa는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거니까 3분의 2에 2-3t의 제곱 맞네요. 제곱은 이거 두 개 자리 바꿔도 똑같죠? 1-3의 제곱이나 3-1의 제곱은 똑같지. 짝수차는. 이해돼? 그래서 너는 t랑 3분의 2랑 fa랑 간단한 게 뭔가요? 아까 얘가 t였거든? 현수야? t가 2보다 크대. 그럼 얘가 2보다 크니까 얘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앞에. 근데 우리 문제 핵심이 뭐였어? 닫힌 구간 0이랑 2에서 fx의 제일 큰 값을 gt라고 말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2가 있으니까 이 안에서 제일 큰 값은 어디서 발생해요? 2에서 발생하잖아. 이건 fx 함수야. ft 함수인 거지, 원래는. ft 함수에서 제일 큰 값을 gt라고 하라고 했단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t가 2일 때 얘가 지금 얘가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0에서 2까지에서 제일 높은 값은 2에서 발생하니까 그때는 f이랑 똑같은 거잖아. g의 2는, gt는. 얘네 무슨 말인지. 아직 안 끝났어. 제일 어려운 t가 남았어. 정신 차려, 진짜. 자, 지금 t가 0보다 크다 해서 정의된 함수는 여기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니? 자, 일단은 이게 어려웠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t는 0보다 큰 건 알고 그럼 도대체 이제 0에서 2까지가 중요한데 이미 0은 여기 고정이잖아. 그럼 2가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말이야 결국. 그럼 봐봐, 아까 여기에 2가 있을 때 한번 해보자. 자, 여기에 2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2가 여기에 있든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최대값 어디서 발생하는데? 2에서 발생하는 거지. 만났어, 성빈아. 그럼 여기에 2가 있다는 얘기는 t가 2보다 뭐 할 때? 클 때. t가 2보다 클 때는 제일 큰 gt가 결국 뭐랑 똑같다고요? f2랑 똑같다고요. 이해돼? 그럼 f2랑 똑같다는 얘기는 f2랑 똑같다고. 그럼 우리가 아까 이거 계산해놨었잖아. 그럼 3분의 2에 2-3t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t, 여기 만약에 2가 있다면 해봅시다. 여기에 2가 있다면 이 안에 있는 거잖아. 최대값 어디서 발생하는데? 여기에 2가 있어도 어디서 발생하는데? 그렇지. 그럼 자, 이게 중요하겠네. 요 놈의 작도. 이거 뭐야, 성빈아? 야, 이 t 작도 얼마야? 4t지. 2대 1이니까. 이해돼요? 그럼 결국 2가 여기 있든 최대값이 이런 거는 마찬가지잖아. 이해되지? 그럼 2가 뭐랑 뭐 사이에 있을 때? t랑 4t 사이에 있을 때는 다 똑같은 상황이겠다. 얘가 t랑 4t 사이에 있을 때잖아. 이해돼? 그 말은 정리하면 t는 2보다 뭐하고? 작고. 이거 정리하면 t는 뭐보다 크다? 2분의 1보다 크다. 맞지? 그럼 t가 2보다 클 때는 이 함수였고 t가 2분의 1이랑 2 사이에서는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최대값이 뭐랑 똑같다고요? ft랑 똑같다고요. 이해돼? 최대값이 무조건 여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ft 집어넣어. 여기다 어디 갔노? 여기에 fx에 t 집어넣어봐라. 3분의 1t에 t-3t니까 마이너스 4t의 제곱, 4t의 3승 이렇게 되는 거죠. 4t의 제곱이니까 4t의 3승 이렇게 되는 거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끝났네. t가 여기, 얘가 여기에 2가 있을 때는 0에서 1까지니까 이만큼을 보는 거잖아. 이해돼? 그럼 또 최대값 어디서 발생해? 2에서 발생하죠. 그럼 얘는
4t보다 2가 오른쪽에 있을 때니까 t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된다고. 그럼 t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gt는 f1이랑 똑같으니까 1이랑 똑같은 식이 되는 거네. 다 했어 이제. 자 그러면 2분의 1에서 미분 가능하냐는 얘기는 2분의 1의 왼쪽에서랑 오른쪽에서 미분 개수가 똑같나요? 물어본 거잖아. 그럼 얘 미분합시다. 얘 미분하면 4t의 제곱 이제. 얘 미분하면 3분의 4에 2-3t에다가 뭐 곱한 거야? 마이너스 3을 곱한 거야. 이거야 되죠?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어요? 2분의 1에서 미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봐야 되니까 여기다 t에다가 2분의 1을 넣으면 얼마니? 1이죠. 여기다가 또 2분의 1 넣으면 2-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8에 플러스 아닌데 1 넣어야 되는데 아 미분 불가였지. 그래서 이거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맞지? 미분 가능하나 안하나? 안 가능하죠. 근데 원래는 2분의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 걸 봐야 되니까 뭐도 봐야 돼? 얘 미분해가지고 2에서도 미분 불가한지 봐야 돼요. 맞잖아. 그래야지 2분의 1에서만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 미분해가지고 2 집어넣고 얘 미분해서 2 집어넣었을 때는 똑같은 값이 나올 거란 말이야. 알겠지? 얘들 하고 센 B 다시 풀어야 되는 거. 꼬마로 돼. 오늘 뭐 하실까? 그럼 하고 있어. 언제 갈 건데? 뽑아놓을게. 저쪽 백사기에서 나올 거야. 정말 12시간 계실 생각이지? 야 아직 방 이제 주연수 가도 못했다. 와 진짜 큰일 났다. 일요일에 못 온다매. 뭔만 말 안 했어요. 아니 승천이가 우리 버려요. 승천이 버리라고 하면 안 되지. 난 버려도 되는데. 아니 일단 너 중앙이야. 너 토요일 넣어도 되는데. 일요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 토요일에 만 일요일 아침 몇 시? 저 11시 반 전에 내가 10시 애들을 불렀는데 안 된다 그냥 엄마 명이다 입을까 이거 사자 이거 너 앞에 시장 가가지고 이불이랑 베개 하나씩 사들 시장도 문 닫았다. 내가 영상 찍은 게 아니야? 맞다 시장도 문 닫았다. 내 집에 갈 때 보면 시장 문 닫고 떠다 있나? 61에서 128. 아 이거 진짜 한 시간 넘게 걸리는데. 이제야. 방금 저 일이. 네. 이제 가자. 합시다 엄마. 어떻게 된 얘기 줬어요? 어떻게 안 된 것 같은데요? 방금 저 일이. 안 된다. 다음 주는 복습해야지 이제. 새벽 1시까지 합시다. 월요일까지 만 하고 화요일 또. 뭐? 복습해서 화요일. 엄마 차에 가서 잠깐 자고 집 가서 다시. 이번 주말에 이번 주에는 다 끝내야 돼. 저 분홍진아 먹는데. 진짜. 일단 공제하자. 몇 번이었지? 별도 없어요. 우리 문제 다 같이 모르는 거다. 20대 25. 니 근데 앞에 건 확실히 아는 거 같나? 학습지를 제대로 안 하면 니 손해니. 내 손해가 아니라. 학생인데 이거 15번이잖아요. 이렇게 푸는 게 맞나? 아 혹시 그런 문제가? 맞는데 그게 왜 K인지 알고 있나? 그것도 생각. 이제야 일요일에 15장. 15번 틀렸어요. 그리고 이거 했던 거 15번 틀렸어요. 틀렸으면 되도록 해와. 이게 이제 나도 다음 주에 복습하게. 와 미친 거 잘 풀었어. 이건 방금 가까이 필요한 게 하나씩이야. 맞지? 19번이가. 아 나 좀 풀다가 봐봐. 이건 10시간 제가 우리 뭐 생각이 안 나오죠? 아, 난 기하는 절대 안 돼. 어제 루트 3 봐가지고 이게 하자. 아까 몇 번? 빨리 화풍. 15번? 예. 화풍 빨리 해주세요. 자, 15번 볼게요.
예수가 1인 3차원에서 FS가 있고 F의 0은 0이고 F의 6은 0이란다. 자, 근데 FS를 S축의 방향으로 봐봐. 뭐부터 한 거지? 마이너스 줬으니까 S축 대칭한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그랬더니 지금 핵심은 뭐냐면 K에 관계없이야. K에 관계없이 K가 뭐든지 얼만큼 이동하든지 상관없이 얼만큼 이동하든지 상관없이 알파에서 감마까지 저 정적분이 0이 나온다 이건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지? 뭔 말이지? 뭔 말이냐면 K만큼 원래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만약에 FX가 겹치는 부분의 정적분이다. 예를 들어서 FX가 저렇게 예쁘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겼다 해보자. 이렇게 생겼다 해보게. 그럼 얘를 뭐 하래? 아까 마이너스 fx-k라고 했거든요. 일단 쌤은 x축 대칭부터 해볼게. x축 대칭하면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래놓고 k에 관계없이 항상 k가 0이든 1이든 2든 3이든 이 정적분이 얼마여야 된다고 겹치는 부분의 정적분이 0이어야 된대. 그럼 난 지금 하나도 평행도 안 했거든요. K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잖아. 뒤집기만 한 거거든. 평행도 안 했을 때도 이 정적분이 0이어야 되는데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이 정적분이 지금 넓이가 똑같아야 되는데 정적분이 0이려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똑같아야 되잖아. 되나 안 돼? 안 되잖아요. 어, 그럼 이렇게 생기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기면 되냐? 그렇지. 딱 변곡점이 3차함수의 변곡점이 딱 x축 여기 왔을 때 엄청난 거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생기면 봐봐봐. 내가 얘를 x축 대칭할 거야. k가 0일 때도 얘랑 이 넓이 똑같나 안 똑같나 똑같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k1 대칭한 다음에 조금 옮겨보자. 내가 이렇게만 그려서 그렇지 사실은 이런 함수 이런 함수였던 거잖아. 맞지? 뒤집은 다음에 k를 뭐 얼마만큼 땡겨볼게. 땡기면 어떻게 돼요? 땡기면 이 핑크색이 그냥 좀 땡겨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맞지? 이 검정색 함수랑 빨간색 함수가 겹쳐진 범위 여기 맞나 안 맞나? 또 똑같나 안 똑같나? 똑같을 수밖에 없다니까.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아 그럼 K에 관계없이 그래 0을 땡기든 1을 땡기든 3을 땡기든 4를 땡기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네. 처음부터 뭐였을 때? 여기가 뭐였을 때? 변곡점이었을 때. 아까 이 좌표가 0이고 만나는 이 좌표가 6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변곡점의 이 좌표는 얼마가 되니? 3이 되잖아. 그리고 우리는 얼마큼 땡긴 거야? K만큼 땡긴 거거든요. 이해되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가 뭔 거예요? K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아까 내가 색칠했던 거 보이나? 이게 정확히 대칭인 거 보이지? 뭐를 기준으로? 그래서 대칭이 항상 4에 K에 어 잘다 K에 관계없이 4에서 그 정적분이 0이 된다고 했거든요. 4로 둘러싸인 거예요 넓이가. 그럼 여기가 딱 뭐라는 얘기야? 4라는 얘기잖아. 이해돼? 그럼 결국 우리 못 찾는 거 뭔데? 아 fx10 찾는 거네. 그치? 그럼 fx10을 찾는다는 거는 실근을 알아야 되는데 뭐? 아 k값을 찾는 거네. k값을 찾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여기의 좌표가 뭐야? k고 이 딱 가운데가 4고 얘가 뭔데? 6이잖아. 그럼 얘랑 얘 중점이 뭐야 되는데? 4잖아. 그럼 k 플러스 6에다가 나누기 위한 게 얼마다? 4다. 대점에서 k가 얼마였다? 2였다. 이렇게 끝난 거야. 그럼 fx식은 이미 다 알고요. 맞지? 그리고 여기다 뭐 넣어라? 2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아까 최고 차이 낄 수 있었나?
이거 아닌데. 1이요. 어, 1이라고 했었네. 그럼 다 끝난 거잖아. 실근 다 아니까. 됐죠? 뭐가 중점이고. K에 관계 없으니까 아까 쌤이 이렇게 그냥 그린 거고. 그럼 K가 빵일 때도 겹치는 부분에 얼굴이 똑같았고 그냥 이만큼 K가 옮겨졌을 때도 그려본 거야. 그럼 처음에 검정색 함수가 fx 함수인데 그 fx 함수의 변곡점이 3인 거니까 fx 함수는 실근이 0이랑 3이랑 6인 거 찾았으니까 fx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리고 이제 k만큼 k를 찾아내거든. 이제 마지막은 이 k가 k를 찾았을 때 그때 k를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지금. 그래서 쌤이 빨간색만큼 옮긴 거라고. 그럼 그 k가 여기가 k인 거잖아요. K만큼 옮겼으니까. 근데 이 딱 가운데 이 점이 뭐라고? 4랑 아까 줬다고 이 겹치는 부분의 넓이가 항상 이 가운데에서 딱 4래. 네. X에서 가운데 교점에 항상 4라고 줬잖아. 그럼 이 딱 이 빨간색, 이 빨간색, 이거 현수야. 얘 겹치는 딱 가운데가 4라고. 네. 근데 야, 아까 빨간색이 겹친 데가 끝났는데도 당연히 뭐였어? 6이었잖아. 네. 왜냐면 검정색 함수랑 겹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K랑 6의 딱 가운데점이 뭐라고요? 4라고요. 잘 모르겠으면 혼자 나중에 더 땡겨봐. 일로 더 땡기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그럼 다시 겹치는 부분이 여기가 되거든. 여기가 되거든. 이렇게 돼도 얘는 여전히 6이고 이 교점은 여전히 야, 그림자. 이 교점은 여전히 뭐라고? 4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만큼 땡겨서 얘가 뭐가 되는 거라고? K니까 이 좌표가 K인 거라고. 그래서 얘랑 얘,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똑같다고 해서 얘가 딱 가운데 점일 수밖에 없어서 K 더하기 6에다 2 나누는 게 4라고. 어. 다음. 24. 세 개 먼저 보낼 거예요. 이거 다 할 수 있겠나? 다음 얼마 남았나? 일단 24, 25 하고 생각해보자. 이거 했다, 너 24. 뭐가 맞는? 아, 어두운 부분 넓이를 구하래. 한변의 길이가 있고, 중점을 연결했고, 이 참수를 쭉쭉쭉쭉 꺼왔단다. 한 면의 길이가 있다. 뭐 이거 사이 이런 길이 있어? 어두운 부분의 넓이로 보여라. 아, 저기 빛이 들어오는 그 거기 봐. 자, 어쨌든 이렇게 풀지 못하잖아. 좌표 평면에 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차함수 모양이라고 했거든. 그 이차함수 모양을 써야 되니까 좌표 평면에 놓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 이차함수 식을 구해서 우리는 풀어야지. 뭐 이걸 갑자기 어떻게 할 건데 도대체. 그럼 뭐 얘가 지금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x축 놔둡시다. 여기 y축 놔둡시다. 그럼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어이구 대칭해야 되니까 이 점과 이 점이 결국 똑같은 위치 일직선상에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 넓이가 몇 개 있는 거야? 8개. 그렇지, 8개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넓이만 잘 구해봅시다. 이제 누구를 목표로 할까 생각을 해보면 제일 쉬운 게, 야 여기 X축인데 너 이런 이차함수씩 구할 수 있나?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 우리 제일 만만한 이런 이차함수 얘를 주인공으로 삼아보자고. 그럼 얘로 둘러싸여 있는 어떤 애를 주인공으로 삼아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이놈은 이거를 구하려면 뭐 여기가 삼각형인데 이건 이차함수의 저쪽 이차함수랑 상관 있는 애잖아. 그러니까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공간을 보면요, 이 공간은 이 이차함수랑 관련이 있는 거지. 그리고 뭐 이런 애 그럼 삼각형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단 말이야. 이해돼? 자, 이제 해봅시다. 일단 이차함수식을 찾아야 되니까 얘는 0,0이야. 아까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나? 2라고 했나? 2가 이 길이가 2가
그럼 얘의 좌표는 0, 마이너스 1 되겠네. 이거 돼요. 그 다음에 얘의 좌표는 1, 1 되겠네. 됐어?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이러니까 y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1 할 거고요. 얘가 1, 1을 지나니까 1은 a-1이라서 a가 얼마였다? 2였다 이렇게 되는 거지. 돼요. 뭘 자꾸 어딜 갔다 와서 다, 말 끝나면 다시 쳐다보고 있는 요새야. 아, 이제 따라가고 있어요. 0, 1이 꼭지점이었고 1, 1이었어 맞지? 그럼 함수식을 찾은 거야. y는 2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찾은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럼 끝났어. 자, 이 아이는 함수식이 뭔데? y는 마이너스 x잖아. 이렇게 지금 가운데 딱 대칭인 상태니까. 그럼 이 교차되면 좌표 보이지나 안 보이지나? 보여지거든요. 이게 계산을 하면 y는 마이너스 x라면 얘 교점 구하면 됩니다. 그럼 2분의 1 콤마 나온다. 그럼 얘가 x좌표가 2분의 1 나오고요. 여기다 넣으니까 y좌표는 뭐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잖아. 이해돼?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얘가 45도니까 1대 1대로 들어가서 2분의 1 곱하니 2분의 1을 하면 되겠지. 이해돼? 에? 맞지? 정삼각형 45도인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 잘못 봤어요. 어, 됐지. 그럼 이거 넓이 그냥 구하시고. 이건 뭔데 이거? 그래, 위에 빼기 아래잖아요. 근데 이 좌표 구해야 되겠지? 얘 얼마고? 2x제곱이 1이니까 x제곱이 루트 2분의 1 나옵니다. 그럼 인테그랄 2분의 1에서 루트 2분의 1까지 위에 빼기 아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줄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의 dx 계산하면 되자. 이게 별표. 이게 별표. 끝. 이게 끝났나? 아, 25번. 대충. 나 붙이고 일단 오늘 제정신에 이것도 못 붙일 것 같아. 네. 11시 반에 우실랑 데리러 부산 못 가야 돼. 어? 불렀네. 택시 타고 올라가서. 중앙고가 문제고 미약은 아니야. 어? 중앙고가 문제야. 중앙고가 문제라고. 대략은 아니고 중앙체육 중앙공고 배우는 거 있는 거 없다. 배우는 공고 저희 학교 배워. 어? 중앙공고 저희 배워. 아 최고인데 뭐야. 최고 우리 아무도 못 봐. 야 너 왜 오늘 왜 이렇게 다 일찍 원래 오늘 일찍 마친 날이가? 네? 무슨 말이? 아니 내가 원래 항상 나는 평일날 4시부터 돌아다니는 적이 없잖아. 난 평일날 항상 4시 전에 출근하기 때문에 평일날 4시 우리의 바깥 풍경을 본 적이 없거든. 그때 며칠은 다은이가 뭐 평일날 그 이 시간에 차가 너무 많이 막혔었네. 나는 평일날 그 시간에 첫방 돌아다녀본 적이 없어. 차가 막힌지 몰라.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애가 병원에 갔다가 치과를 갔다가 늦어져가지고 조교생이 먼저 좀 봐주셔서 내가 늦게 왔거든. 그게 4시 반쯤에 이제 우리 집 앞에 애를 내려준다고 봤는데 중앙고 애들 뭐 한가득 내려오는 거야. 어디쯤에요? 4시 반에. 어디? 롯데캐슬. 여행학교 앞에. 그러니까 4시 반에 맞춰요. 고등학생들 다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이 한다. 4시 20분. 근데 대부분 야장하고 뭐 하면 많이 안 나오지 않아? 야장을 거의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한가득 다 나오면서 중학생들이 이 시간에 나오는 시간 아닌가요? 고등학생들이 저렇게 많이 나오나 이 시간에? 그래서 중학생들 깜짝 놀랐어. 자 다음 세 fx가 있는데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f의 0은 0이고요 x랑 y랑 1의 대소관계가 저런데 그 모든 x, y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단다. 자 일단 뭐 하고 싶노? x 나누면 0에 fy 뭐 일단 뭔가 좀 나눠보고 싶어야 되잖아. x분의 y fx 이렇게 됐어. 그럼 그 뭐지? y도 나누고 싶네. 어차피 부등식인데 다 1보다 크니까 나눠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눴더니 0은 y분의 fy. 정말 요즘 한 거 잘하고 있는데 좋아해. 그 다음에 나눴더니 x분의 fx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무슨 느낌 나노 이제? 그렇지. 주정차의 교육의 느낌이 나야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걸 알아도 밑에를 못 풀었던데. 이까지 다 찾았단 말이야. 이까지 다 찾았으면 반성하시고. 자, 그럼 얘는 뭐 말하는 거야? 얘 어차피 fx가 뭐를 지난데? 0,0을 지난데?
근데 X랑 Y랑 Z가 있으 X랑 Y랑 1이 있으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고 여기가 1은 이런 상태다. 그럼 Y랑 Y, Y, F와이랑 0, 원점과의 기울기가 그 평균 변화율이 얘의 기울기보다 항상 작아야 된대. 그럼 저 멀리서 더 기울기가 작아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서 무슨 모양이라는 얘기야?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야, 이거. 이 위로 볼록해야지. 여기서 기울기가 항상 더 크고 이제 일로 가야지 작아지는 거잖아. 네. 이렇게 약간 아래로 불러가면 점점 커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 상황인 거야. 근데 이 뒤에는 관심 없어. 몰라. 여기 뒤에는 알 수가 없어. 연속이라고는 뭐 다, 아, 다항함수의 부분. 여기는 다항함수라고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3차가 되면. 근데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이제 뒤에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된 거야. 됐지? 자,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래서 A가 F'0이라는 0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 정도? 뭐 이렇게 된 거야. F의 1? 어? BY가?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뭐지? 이렇게 된 거지, 이때부터. 응? 0에서 1까지 넓이? 0에서 1까지 넓이? 0에서 1까지 여기라고 한다면, 이 넓이? 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C에서 힌트를 준 거야. 넓이를 얘기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된 거야. 아니면 구할 수가 없거든. 저의 넓이를 10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항함수가 몇 차인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봤더니 자 얘는 자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길이가 뭔 거야? 1인 거야. 자 B가 제일 쉬우니까 B부터 볼게요. B가 의미하는 거는 얘가 아까 선생님 말한 이 빨간색 함수든 이 검정색 함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 좌표가 뭐가 되는 건데? 무조건 F1인 거잖아. 맞지? 그럼 1 곱하기 F1? 뭐 말하는 거야? 이 사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각형의 넓이가 뭐라고? B다.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 그 다음에 너는 0에서 1까지 넓인데 0에서 1까지 이 넓인데 걔를 두 배 한 거래. 이렇게 된 거죠. 이해돼?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야, 얘가 아까 이렇게 생겼든 저렇게 생겼든 얘는 어쨌든 위로 볼록이었잖아. 그럼 이렇게 잘라봅시다. 그럼 아까 이 빨간색 함수의 반이 크나 얘가 크나? 근데 얘가 두 배나 된 거잖아. 이 빨간색 함수의 반이랑 비교했을 때도 얘가 위로 볼록이었으니까 얘가 더 컸는데 걔가 두 배가 된 거야. 그럼 누가 커? C가 커? B가 커? C가 크잖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돼요? 네. 그럼 결국 C랑 B에 대해서 한 게 나온 거야. 이게 위로 블록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래로 블록이었으면 더 작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됐어. 그 다음 이제 얘가 핵심이었어. 자 얘도 얘가 1인 걸 쓸 거야. 자 평균 F'0이거든 기울기잖아.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죠. 아. 자 그러면 여기 1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대충 꺼볼게요. 이래 0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끄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럼 너희 직선할 때 어, 1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야 기울기 구해보면 이거 분에 이거 했던 거 기억나나? 여기 분에 여기 하나, 여기 분에 여기 하나, 여기 분에 여기 하나 똑같이 나왔잖아. 그럼 이 아이의 기울기는 결국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지. 근데 얘가 땡큐하지 또 뭐라고? 1이라고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만났을 때 얘가 1이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F'에 0이 되는 거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 직선의 기울기였지 뭐라고? F'에 0이었거든. 여기서 접선을 끄는 거야 쌤이. 그러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분모가 1이기 때문에 얘가 그냥 이 자체가 F'에 0이라고요. 맞지? 근데 얘는 넓이잖아. 우리 지금 넓이 얘기하고 있다고. 그럼 1 곱하기 F'에 0이니까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야? 이 사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지. 이해돼? 이 길이가 F'의 0인 건 맞는데 1 곱하기 F 우리 지금 넓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가 뭐라고? A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두 배라고 해서 얘의 앞만 두 배를 해도 이 반이 이 아이의 반보다 얘가 작기 때문에 얘를 앞만 두 배 해봤자 이 사라졌보단 커질 수가 없죠. 이해돼? 그래서 결국 누가 제일 크다? 얘가 제일 크다. 저 1위를 못 구해가지고 와. 아. 저렇게 접근했었어. 머릿속으로 생각했지. 성경에 가도 된다. 기다려.
네, 일단. 오, 싫어.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남은지 봅시다. 이 진짜 죽는다, 나만. 쌤 혹시 20번도 있어요, 근데? 질문에? 20번도 하죠. 하죠. 20번 있다. 20번. 19번도 있고 22번도 20번 있다. 20번만. 잠깐만 전화 한 번만 할게. 저도 전화 좀. 야, 난 엄마가 연락하니까 미쳤다고. 내보고. 아니요. 그냥 어머니 엄청 받아냈어요. 연락이 아무도 안 왔어. 아, 택시 타고 가. 아, 나 아직 학원이야. 이거 얘들 오늘 이거 다 해주고 가려고. 헉! 맞다. 엄마한테 전화 좀 해줘. 엄마한테 전화 좀 해줘. 알았어, 내가 할게. 아, 무전만 태워줘야 되는데 무전만을 까먹고 있어. 어, 이거 그냥 왔는데. 주말이 정말 유아니. 내가 이사했다. 와서 수업 들을래. 수업 들을래. 주아이 몇 미리 깎았어? 3mm야 이거. 많이 길었네. 아, 그랬으니까. 와. 근데 살색이 보인대. 당연히 보이겠지. 니도 깎으면 보인다. 나? 니 깎으면 저팔이. 하하하하하하하. 지는 지는. 나 안 깎겠다. 야, 이 뒷머리 왜 가만히 이랬냐. 오씨, 목이. 잘랐구나. 여자 관심이 없다. 잘랐나 혹시? 아. 거세. 가스타. 가스타. 몇 번? 20번? 네. 그렇죠. 뭐? 설마. 설마. 미쳤나? 아니 진짜 되게 해야 된다 고출하는. 자, Y는 X랑 1부분이다. 자, 다음 그림은 Y는 X랑 FX 1부분이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가 0보다 커 나타난다. 얘의 기울기는 항상 양수고요. F의 0이 5분의 1이고 저럴 때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제 밑에 뭐 풀어보자. 자, FX가 5분의 4인 X가 열린 구간에서 존재하니. 잘했지. 잘했지. 누가 잘했지? 지었어요. 주환이가. 주환이 되게 목소리가 강해서. 이상했어 같은데. 이상했어 같은데. 자, 이거 뭐 하고 싶어? 평균값 정리 아니야? 평균값 정리. 네? 네? 뭐? 뭐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그거에 이제 b 마이너스 1분의 그래 이 구간에서 존재한다면 1 마이너스 0분의 f1 마이너스 f의 0인 f 프라임의 c가 열린 구간 0이랑 1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였잖아요. 예. b 마이너스 a분의 FB 마이너스 FA는 두 점 차의 기울기랑 C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C가 A랑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였잖아. 근데 A랑 B가 0이랑 1이니까 0, 1, 0, 1 있으면 좀 집어넣는 거야. 그럼 F1이 얼만데? 1. F0이 얼만데? 5분의 1. 그럼 얘는 5분의 4잖아요. 그래서 F'의 C가 5분의 4인 애가 이 안에 존재하나 안 하나? 무조건 한단 말이야. 그래서 너는 오케이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 fx dx, 0에서 1까지 fx dx 얘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1이라고 해볼까? 그 다음에 5분의 1에서 1까지 자, 역함수 그려봅시다. 역함수 그리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긴가요? 이런 식으로. 어? 얘가 만나는 점 좋나? 안 좋지? 만난 점 안 좋지?
안 좁다. 대충 이쯤에 있는 거고, 왜냐면 얘보다 더 앞쪽에 있어야 돼. 얘도 앞쪽에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FX 역함수 누구예요? 역함수 아, 인버스 그저 마이크 5분의 1 아니에요? 맞아 5분의 1 그러니까 얘가 5분의 1이면 5분의 1 푸면 5분의 1을 지나잖아. 네. 이 5분의 1이 얘보다 약간 앞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교점이 이런 우리 왜 이렇게 생긴 거라고. 여기까지 얘지 얘가 F 인버스 X인데 얘의 5분의 1에서 어디까지? 1까지네. 그럼 여기 말하는 거잖아. 네. 요 공간을 얘기하는 거잖아. 예. 이걸 뭐 하라는데 더하면 1이 되냐고 묻잖아. 그럼 이 공간은 어디랑 똑같은데? 이 공간이랑 똑같은 거 아이가? 네. 그럼 어, 당연히 1 맞네요. 어? 왜요? 어? 가로가 1이고 세로가 1이잖아. 아, 그 뜻이었어요. 뭐? 이게 A, 이게 처음에 보라색. 네. 이게 보라색. 빨간색이 역함수가 아, 5분의 1에서 예스. 시작해서 1까지니까 얘가 5분의 1에서 1까지 이거잖아. 예스. 맞지? 아니 저거 역함수끼리 서로 도대체 1이라는 아니 뭐가 공부를 먼저 왔어. 자, 그 다음 이제 D가 문제인데 D가 GX는 F 합성 FX일 때 G가 평균값 정리 느낌이 나야 되죠. 그러면 G 합성 G는 자, 그래서 애들 이걸 왜 많이 돌렸냐면 0 넣고 1 넣으면 안 됩니다. G의 0을 한번 구해볼래? GX는 F 합성 FX잖아. 그럼 이건 지금 GX가 이거에서 존재한다니까 평균값 정리를 또 써보면 이게 A고 이게 B인 거잖아요. 그럼 1-0분의 g의 1-g의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이거인 g 프라임의 c가 이 안에 존재한다 이거니까 이해돼? 네. 그럼 이걸 g의 1을 계산하면 여기다 1 넣고 1 넣는 거잖아. g의 1은 얼만데? 0 아, f의 1은 1이고 f1은 다시 1이잖아. 이건 1이라고 구해지거든요. 근데 g의 0은 f의 0은 얼만데? 5분의 1인데 F의 5분의 1이 너희가 얼마인지 알아? 모른다니까? 그래서 못 구했는 못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 교점 있지? 이 교점에 잡다 아까 쌤 좋냐 안 좋냐 했잖아. 지울게요 이제. 이 교점의 좌표를 뭐 K라고 둡시다. 그럼 얘도 뭔가야? K인 거지. 이 K랑 1을 이용해서 그 평균값 정리를 한번 써볼게요. K, 여기가 K랑 1이라고 하면 K1-K분의 G1-GK가 얘랑 G'의 C인 C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K랑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가 평균값 정리잖아요. 그럼 아까 GX가 뭐였어? F 합성 FX였어. 그럼 1-K분의 G의 1은 얼마라고? 1. G의 K는 F의 K도 K고 다시 F의 K도 K지 얼마야? K. 1이거든 약, 이거 약분하면 얘네? 그럼 G'의 C가 1인 C가 이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근데 아까 1인에 존재한다 했나 안 했나? 네. 혹시 내 기다리고 있었나 시마 얘는 간다 아빠가 계속 어떡해 더 미쳤대 이분인데? 좋아하니까 좋아하자 뽀아 얘들 오늘 다 와야 돼. 아 다리가 부서질 거. 어 좋아해 기다려. 아니 쌤은 내가 이거 하시더라 좋네요. 우리 나가면 15분 전분돼 있지. 쌤 11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다 오늘. 자 알겠다. 그래서 봐봐. 그러니까 K랑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니까 0이랑 1 사이에도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맞잖아. 맞지? K랑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건 0이랑 1 사이에도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오케이. 됐죠? 이 다 했나? 자, 우리는 뭐나 몇 개 남았냐고 봅시다. 앞으로부터 차례대로. 안승인이야. 아니네, 우리도 몇 개 남았네. 16, 16, 18. 16, 18, 22, 19, 4개. 어! 5개밖에 안 나왔어! 오케이! 빨리 하자! 쌤 5개가 정렴 아니야 아니야! 별로 안 어려워! 어려운 건 안 했어!
16번. 이게 왜 모르노? 아니 이게 안 풀려요. 왜 모르노? 야 이 진짜 빨리 이 4탄에 넘어가라니. 아니 이렇게 진짜 따라하는데. 내 야마 놀 것 같거든. 너무 신나요. 3탄에 넘어가라. 3 어? 넓이 똑같다 문제잖아. 이 더해서 0 뺀 거 아니에요? 그래 더해서 0? 더해서 0? 아니 아니 지금 정도뿐이요. 더해서 0? 어 잘가. 저 해가지고 0 뺀 거 아니에요? 어디서 어디까지? 저 일단 나머지는 구간까지 해가지고. 아니 그 전체 구간이 0 아니에요? 아니 근데 X보다 위에 어떻게 0이 됐는데? 맞아 잘했어. 근데 봐봐 이거 야 우리 거기서 이거 RTM에서 똑같이 문제 있었잖아 이 시키더라. 있었어요? 있었다. 야 쌤 봐봐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런 FX가 있고 이런 GX가 있어. 이 넓이가 똑같대. 그럼 너희 그때 어떻게 할 건데? 얘가 3이고 얘가 8이니 가운데는 관심 없다고. 인테그랄 3에서 8까지 fx에서 gx를 빼든 gx에서 fx를 빼든 아무거나 뺀 거에 dx가 뭐라고? 0이라고. 근데 너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x축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넓이가 똑같다 하면 얘 뺀 x축은 어차피 0이거든. 그래서 0이 돼. 그냥 인테그랄 뭐 0에서 3까지 fx dx가 0이다 하는 거야. 이건 x축이 되고 두 함수로 둘러싸인 거 넓이가 똑같으면 지금 그냥 한쪽에서 한쪽 뺀 거에 dx가 0이다. 이 가운데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했잖아. 그럼 지금은 두 도형이 뭔데? 얘랑 얘잖아요. 얘랑 얘가 이 아이 x절편과 얼마 나오대? 1이가. 어 그럼 얘가 1이니까 얘가 여기랑 여기가 좀 똑같다는 거 맞지? 예. 그럼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마이너스 k의 dx가 뭐여야 된다고? 0이어야 된다니까. 그럼 K 나오잖아. 네. 어. 됐죠. 똑같은 문제 있었다, 이거 기출해가지고. 근데 쌤이 그때는 어떻게 설명해줬냐면, 얘를 우리가 X축과 둘러, 잠깐만,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정적분을 0이라고 너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얘를 그냥 밑으로 평행이동 시키랬어. 그럼 얘가 K만큼 내려오면 이동이 딱 여기로 올 거고,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여기가 여기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함수식은 fx를 이만큼 내렸으니까 y는 fx-k 함수식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부 여기다 해냈는데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런 걸 못 푼단 말이야 또. 맞잖아. 얘는 어떻게 평행이동할 건데. 그러니까 그냥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와 같을 때는 아무 때나 한쪽에서 한쪽 빼서 여기다 해라고. 알겠지? 자. 언제? 7번에 했네. 네. 응. 예. 예. 18번도 쉽다. 18번 도전 해보려고 했지 않지? 와이츠는 반 띵는데 반 띵. 전체 해가지고 곁점에 X 좌표는 찾아는. 아니 그 반 해가지고 두 개 한 게 전체 나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어 봐봐. 아니 얘는 봐봐. 이 아이를 다 그렸다고 생각해 봐봐. 다 그렸다 하면 이차함수 아니야? 네. 이차함수에 딱 반이지? 네. 이차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잖아. 네. 공식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잖아. 그럼 얘랑 얘가 만나는 점을 구해야 되겠네? 맞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K 나왔겠네. 네. 맞나? 네, 맞네. 여기는 이쪽에 반띵이 있었다면 이거 얼마였던 거야? 네. K가 있었던 거지. 그럼 넓이 공식 씁시다. 6분의 최고차이 수 1에다가 2K의 3수이니까 8K의 3수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네. 이게 전체인데 얘 반이니까 이건 얼마야? 6분의 4 3분의 2K의 3수 이렇게 나오지? 네. 그럼 이건 뭐야? 삼각형 넓이 아니야? 맞아요. 얘 좌표 뭐 나왔는데? K제곱 나오는 거. K제곱 얘는 그러면 요. 똑같이 K제곱이네. 네, 네. 위에 빼기 하려니까 그럼 2분의 k의 4승 나오는 거 아니야? 이 두 개가 어떻다고? 똑같대. 어차피 k는 0이 아니고 k 3승 나눠버리라네. 아, 그럼 3분의 2는 2분의 k. k는 3분의 4. 아, 없나? 0 나오던데. 뭐? 0 나오던데. 또 계산 실수인 거 같아. 19번.
자, 중심이 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원이다. 반지름의 길이가 2다. 그래서 색칠한 부분 구하란다. 어떻게 손은 대화하는데 그 다음이 안 돼요. 자, 이것도 하는 것만 알려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했거든? 그럼 이게 2인데 이거 이 각도가 찾으면 끝난다. 이거 몇 도야? 60. 60도야. 그 정상을 구매해가지고. 그래, 이거 딱 이렇게 할 거잖아. 네. 근데 너희가 안 한 게 뭐냐면 이 넓이 공식 쓰고 싶지 않나? 근데 그 아직 좌표는 몰라가지고. 그 좌표는 몰라도 되지. 몰라도 돼요. 좌표? A랑 좌표? B의 좀 그 모르는. 아, 접점을 그 알긴 알아야 되네. 근데 봐봐. 일단은 그냥 이차함수식이라고 했지. 맞지? 이차함수예요. 포물선이라고 했나? 포물선. 포물선이라고 했지. 네. 그 포물선 이차함수. 응. 아, 포물선 이차함수지 그러면. 자, 그러면 얘 직선의 방정식 찾아봐. 이거 원점이라 생각해. 그 아, 2분의 루트 3. y는? 아, 탄젠트 탄젠트 30 루트 3. x. 야, 여기서 그럼 뭐하고 있댔는데 문제에서? 접했다. 접하고 있다 안 했나? 네. 반지름이 얼마라고? 2. 아, 그 예, 2. 1 대 2 루트 3. 예, 1. 1 루트 3. 1 콤마 루트 3. 이 좌표는? 1 콤마 루트 3. 제 좌표는? 마이너스 1 콤마 루트 4. 맞지? 아. 아. 그럼 결국 여기 이렇게 끄우면 얘를 내라면 x축을 하겠다 그러면 그게 더 계산이 쉬울 것 같으니까. 그럼 얘가 1콤마요? 마이너스 1콤마요인 거 아니야? 맞지? 그럼 y는? 어차피 이 함수 난 이 공식 쓸 거니까 최고 차이 계수만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y는 a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결국 a에 x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리고 1코 이 루트 3 마지막시다. 이거 1,0으로 잡자는 얘기였어. 함수식만 찾으면 되니까. 그럼 1,0에서 접선의 기울기 f'a이 얼마나? 루트 3. 그렇죠. 우리 탄젠트 60이라고도 얘기했었지. 그럼 a가 나온단 말이야. 미분해서 하자. f'의 x는 a의 2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f'의 1은 2a인데 그게 루트 3이니까 a가 얼마였다? 미분의 루트 3. 자, 그럼 넓이 공식 넓이 구합시다. 이 넓이는 A만 찾으려고 이거 비슷한 거야. 그럼 6분의 최고차의 계수 2분의 루트 3에다가 얘 빼기 얘 3승이니까 3분의 2루트 3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이하의 넓이가 3분의 2루트 3이란 말이야. 그래서 됐어요. 그럼 이제 뭐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잖아. 함수가 내 길이가 2잖아. 4분의 루트 3, a제곱 얼마?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 그래서 3분의 루트 3. 걔가 몇 개? 6개. 아, 아까. 아, 아까도 그냥 그 한 덩어리만 구했지. 걔가 6개. 그래서 답이 2 루트 3. 야, 조금 쉬우면서 어렵다. 아니, 풀만 한 것 같은데, 이거. 그 60도만 찾으면 핵심이었어, 60도. 아니, 정삼각형 찾아가지고 얘기했는데, 저 a를 생각 못했어요. 그래. 아, 이 아이의 좌표를. 네. 자, 이제 거의 다 했지. 마지막 하나가 22번. 네, 마지막 하나. 네네, 동그래. 23번 엄청 쉽거든. 23번. 22번으로 놓아? 이거 어떻게 했지? 엄마 아마 디귿 찍었을 거야. 안성기. 집에 갈라고 지금 뭐 어떻게. 동빈아! 겉모습 쓰서. 네. 어, 이거 알자. 그래프는 그렸는데. 어. 모르겠어요. 그래프는 그렸어. 네. 난 보기도 쉬운데. 그래서 21번만 더 쓰죠. 일단 기억이 은혜 쉽다. 디귿 때문에 어려워, 엄마야. 자, 그려보자. 한 10분만 하면 갈 것 같다. 12시에는 가겠네. 자, 0에서 1까지. 1, 2, 3. 하고 쉬우나! 시윤아, 밖에 시윤이 아니야. 시윤아.
0이야. 네. 이렇게 생겼네. 그 다음에 5,2야. 5,2요? 아, 맞지. 네. 5,2. 아, 그게 잘못 보였군요. 아, 또 그래프 잘못 이렇게 된 거야. 됐지? 네. 자, 그래서 문제를 잘 봐봐. X가 0에서 3까지만 보래. X가 EX가 아니라 얘는 T야, T축이야, T. X가 0에서 3까지는 실수 X에 대해서 P가, 점 P가 T는 0에서 만약에 X가 1이라면 0에서 1까지 움직인 거리, 1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 3에서 5까지 움직인 거리 중에서 제일 작은 애를 Fx라고 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아, 그 말이구나. 그래, 문제를 잘 읽어. 자, 그럼 F의 1은요, 여기 X자리 1을 넣으라는 얘기니까 0에서 1까지 움직인 거리 어딘데? 여기. 아, 넓게 구해놨어. 얘 2. 얘는? 그러니까 4, 2, 2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1일 때는 0에서 1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인데? 2. 그 다음에 1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가 4. 3에서 5까지 움직인 거리가 2. 그 중에 제일 작은 거리를 하라고 했으니까 2 맞네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럼 F의 2는 F의 1은 이거 찾았다. 맞지? 네. 그럼 이제 F를 찾아봅시다. 0초에서 1초까지 움직인 거리. 자, 1초까지는 1이다. 어? 1 아니잖아. 1초잖아. 미안. 0초에서, 아까 뭐, 너는 2 넣어야 돼. 0초에서 2초까지 움직인 거리다. 얘는 닮음에 의해서, 어? 우리는 왜 이래? 아, 됐나. 이게 딱 닮음이니까 이게 딱 반이어야 되거든. 얘가 이어야 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얘가 이게 4였는데 이게 얼마야? 1이고 이게 1이야. 요 놈이 1이야. 요 놈이 3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T에다 2를 집어넣으면 0초에서 2초까지 움직인 거는 얼마고? 0에서 2초 6. 아니, 5. 5. 2에서 4까지는 저 4도, 4도 구해놔야 되겠네. 4는 얘가 1이니까 2분의 1이야. 그럼 얘가 2분의 3이야. 그죠? 그러면 2에서 4까지 움직인 거는 2분의 4. 그 다음에 4에서 5까지 움직인 거는 2분의 3. 제일 작은 값은 2분의 3.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는 얼만데?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근데 VT 1에서 2까지는 무조건 양수잖아, 지금. 그럼 얘는 말도 안 되죠. 이해돼. 자, 이제 마지막 T근. 함수 Fx는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니? X가 막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Fx가 미분 가능한 일을 찾아야 되니까 결국 10을 찾아내서 미분에서 1 넣어서 좌미분, 우미분이 같은지를 찾아야 된다고. 근데 아까처럼 1에서 만이 아니잖아. 1만 보면 되잖아. 그럼 1의 왼쪽 오른쪽만 보면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보자. X가 1보다 작을 때는 X가 1보다 작을 때 이제 이런 애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10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아까 근데 이거는 알고 있읍시다. 얘가 아까 2였고 얘가 4였고 얘가 있다. 얘랑 넓이가 똑같다는 걸 알고 있읍시다. 그러면 X가 1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1이야. 이만큼의 넓이라 여기서 몇 칸 더 가랬지? 두 칸을 더 가면 얼마나 되노? 요쯤에 될 거 아니야. 이 아이의 넓이랑 일단 누가 작아? 당연히 얘가 작죠. 그 다음 마지막 남은 애들 넓이잖아. 거기서부터 제일 끝까지 넓이니까 이 남은 애들 넓이랑 얘랑 누가 더 작노? 저기. 그치. 아까 똑같이 였는데 얘는 이만큼 좁고 얘는 이만큼 늘어난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럼 X가 1보다 작을 때 제일 작은 Fx 값은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야. 이게 뭘 때? X일 때잖아. 네. 이해돼? 그럼 얘의 함수식은 아까 얘가 Y는 4T였거든요. 맞지? 그럼 이때 Y 값은 얼마가 되는데? 4X가 되잖아.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돼요? 2X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 뭐 1부터 원래는 막 2까지 가야 돼, 5까지 가야 돼. 어차피 나는 1에서 미분 가능만 보면 되니까. 그럼 1보다 약간 클 때 이럴 때인 거야. 얘는 이제 지우고 여기 X가 있는 거야. 그럼 이 넓이잖아. 맞지? 그 다음에 여기 X가 있는 거지. 여기에 두 칸 더 가려고 했으니까 여기 X 플러스 2가 있는 거지. 요 넓이가 되죠. 이해돼요? 그 다음 남은 애가 이 넓이가 되잖아. 누가 제일 작겠어? 오른쪽. 얘가 제일 작죠.
얘네. 그럼 요 놈이 뭐가 되는 거라고? x 플러스 2가 되는 거였다. 그럼 이 넓이를 x로 표현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f의 x가 되는 거고, 이 넓이는, 자, 이하의 함수식이 얘였잖아. 맞지? 여기다가 x 플러스 2를 넣으면 y 좌표가 x 마이너스 1이지. 사다리 꼴이니까. 여기까지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만데? 2였잖아. 그러면 넓이 구하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니까 얼마? x 플러스 1. 자, 높이는 얘 빼기 잖아요. 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3 마이너스 x 곱하기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정리합시다. 2분의 1에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x 플러스 2x 플러스 3. 즉, 마이너스 2분의 1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된 거야. 자, 1 집어넣어봐라. 2거든. 1 집어넣어봐라. 2잖아. 연속이죠.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4x거든.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지. 1 집어넣어봐라. 4거든. 1 집어넣어봐라. 0이거든. 미분 반응 안 했네. 어? 답이 뭐였는데? 뒤도 틀렸다. 어, 뒤도 틀렸다. 뭔지 왠지 맞을 것 같았는데. 1 집어넣으면 4고요. 1 집어넣으면 0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자, 미분, 우미분이 같지 않죠? 그래서 미분 불가다. 됐죠? 자, 마지막. 이건 쉽다. 영상 올릴게. 아, 잠깐만. 아직. 왜 이렇게. 자, 마지막. 시윤아, 마지막이다. 와. 드디어. 이거 우리 제일 쉽게 느꼈는데. 저희 때문에 못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시윤이는 내륙이랑 기다린 거지. 같은 동사라서 내랑 같이 가거든. 아. 내가 항상 11시 마치니까 11시 마칠 줄 알고 기다린 거지. 자, 이 시간까지. 맞지? 내가 이렇게 늦게 맞춘 건 처음이다. 자, 무슨 함수야? 속도 함수야. 어? 그려보려고 했는데. 아니, 뭘 그려. 같은 높이의 지면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어느 쪽으로 움직인대? 승철아, 맞췄나? 아니요. 봐봐, 여기를.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인대. 자, 속도가 둘 다 어차피 뭐야? 양수, 양수야. 그럼 어차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막 턴에서 속, 막 줄어들고 그런 거 없다고요? 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냥. 뭐라는데? 0에서 C까지 정적분이랑 0에서 C까지 GT의 정적분이 똑같대. 그러면, 이런 거 아니야? 그치. 여기를 A로 넣어봐. 아, 누나한테 연락했다는데 언니 이게 학교 학습지 아직 풀이 안 나고 누나가 카톡 안 니가 자? 누나가 자는 건 예상 못했는데 아니 누나든 뭐든 간에 일어나면 부모님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지 왜 엄마 잔다 이거지 왜 엄마 안 자는데 우리 먼저 밑에 대기 좀 얘는 뭐 해야 되겠어? B. 그래, 이 정적분이야. 이 정적분이 똑같아야 돼. 여기도 B인 이런 상황이잖아. 넓, 정적분이 똑같다 했다. 그럼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여기가 A면 이 아이 넓이가 A 더하기 B니까 얘 넓이도 A 더하기 B가 있어야 되지. 여기까지가 돼. 자, 그럼 T가 A일 때 물체 A는 얘가 A가. 얘가 A의 속력이지. 그냥 B의 속력이겠지 뭐. 맞죠? 자, 그럼 T가 A일 때 높이는 위치에 있냐? 그럼 움직임 거리를 했잖아. 어차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그럼
사이에서의 넓이는 누가 더 넓이가 넓은데? 저 이것도 넓잖아 A가. 아이 제 이름도 AB고 얘 넓이도 AB니까 헷갈리잖아. 야 C, D, E 합시다. 아 여기도 CD가 있네. 기읍, 이은, 디귿 합시다. 됐지? 어 그래서 그 어차피 A까지 넓이는 얘 넓이가 더 넓으니까 얘가 더 많이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T가 B일 때 물체 A랑 물체 B의 높이 차이가 최대니? 야 봐봐 넓이가 쌤 움직인 거리라고 했잖아. 이까지 왔을 때 움직인 거리 넓이 차이가 이만큼 아이가? 이만큼 왔을 때 이만큼 아니야? 그러니까 이만큼 왔을 때는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이 된 거지. B일 때 그 이만큼 왔을 땐 다시 넓이 차이 이만큼 된 거야. 자꾸 추가되고 있잖아 넓이 차이가. 여기 왔을 때 이제 이만큼 된 거잖아. 이제 일로 오면 추월 당하니까. 이해돼 무슨 말인지. 어 그래서 얘는 오케이. 마지막 T는 C일 때 같은 위치에 있니? 어 어차피 넓이가 똑같았잖아. 그럼 당연히 움직인 거리가 같으니까 같은 위치 있겠지. 네. 끝. 자 빨리 와라.